이렇게 헛집도 져놓고 한거 보니까 헛집을 엄청 큰 헛집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네. 혹시라도 산란이 안 간다 하게 되면 너무 마음은 속상하시겠지만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안녕하세요, 육성꿀지기 안승재입니다. 지난 7월 3일날 분봉을 시켜놓은 벌통인데 현재 어느 정도 상태로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일이니까 오늘이 7월 22일이니까 아 24일이죠? 아 10... 아니 며칠이야? 그러면 21일이죠? 딱 이제 3주가 됐습니다. 3주 정도 되면은 종이도 성공하고 와서 산란이 돼야 될 건데 요통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열어볼까요? 와우, 헛집을 주렁주렁 져놨네요. 그죠? 네. 네, 헛집을 이렇게 헛집도 져놓고 한 거 보니까 예감이 어때요? 성공했을까요? 안 성공했을 것 같아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와, 이 꿀도 엄청 많이 채웠습니다. 그죠? 네. 꿀도 많이 채웠고, 와, 여기도 헛집을, 아이고. 엄청 큰 헛집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네, 와. 여기에는 꿀이 이렇게 제법 있으니까 여왕벌이 여기 있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 벌들이 이렇게 얌전하니까 여왕벌이 있으면 좋겠는데. 와우, 여기 애벌레 보이세요? 네, 애벌레. 네네. 네네. 애벌레가 있다는 거는 여왕벌이 예.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도 여기 보면 왕집기초를 조그맣게 져놨죠, 이렇게. 네. 살짝씩 눌러주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도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왕집기초를 제법 많이 달아놨네요. 아마 이제 헛집도 이렇게 질 정도니까 어떻다는 뜻이에요? 집이 좀 좁다는 뜻이겠죠. 와, 여기 여왕벌이 여기 있네요. 여왕벌 한번 또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여왕벌 사진도 한번 찰칵 찍어주세요. 샷 찍으셨어요? 잠깐. 아니요, 방금 제 쪽으로 돌려졌어요. 잘못. 아. 나중에 편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되셨나요? 찍으셨어요? 지금 예, 맞잖아요. 네네, 네네. 네네. 여왕벌을 살짝 잡아보겠습니다. 오! 이 영상 촬영하는 거 생각하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왕벌을 잡기가 어려웠네요. 자, 여왕벌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좀 예쁜 것 같아요. 네. 여왕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올해 여왕벌은 다 흰색으로 네. 활짝 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여왕벌을 넣기 전에 첫 번째 장 상태도 한번 볼 건데요. 아우, 여기 헝겊이랑 프로폴리스가 막 붙어가지고 이 일상 이항 편성인 거라서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와, 여기도 꿀을 엄청 채웠죠? 네. 와, 이 벌은 일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죠? 네. 엄청나게 잘합니다. 여왕님을 여기에다가 살짝 놔보겠습니다. 여왕님. 아, 여왕님. 제가 너무 색깔을 많이 칠해가지고 더듬이에도 막 색깔이 칠해져 있고 막 그러네요. 여왕님, 잘 사세요. 지금 들어오는 꿀은 무슨 꿀일까요? 자파꿀요? 자파꿀? 네. 아, 자파라고 하면 왠지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야생화? 네. 똑같은 이름이라도 또 이왕이면 멋들어진 이름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원래 요것은 벌집 헛집 제거해주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증서를 해줘야 되겠죠? 증서를. 네. 증서를 해줘야지 되는데, 오늘 날짜가 7월 24일이죠. 7월 24일에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증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따가, 잠시 후에, 네이버 라이브 쇼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요 장면도 한번 보여드리고, 나중에 좀 증서를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분은 꿀은 충분히 이제 물어오는데요. 화분은 혹시 물어오는 것을 좀 보충해 주기 위해서 화분 떡을 프리미어 화분 떡을 먼저 주겠습니다. 꿀은 굳이 보충해 줄 필요가 없겠죠? 네.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살펴보니까 진드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네네. 있었죠? 네네. 그래서 이 벌통도 진드기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친환경 진드기약 일자 다들 분무를 해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작업 일지를 애석하게도 왼쪽에 봤던 건 어땠어요? 네, 실패했죠. 네네. 그래서 지금 성공률이 이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왜 성공률이 높지 않을까요? 더워서요? 네, 더워서. 네. 그리고 또 덥기도 하지만 요즘은 또 잠자리도 많이 보이죠? 네. 중세 칠해놨고 연대 산란 중이라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또 성모님하고 같이 분봉군을 살펴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성공률이 50%가 채 안 돼요. 그죠? 예. 그래서 나머지 좀 실패한 것들은 이제 처녀왕 미리 준비해 놓은 처녀왕을 또 이제 넣어놔서 분봉을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완료를 해 보도록 하고요. 7월 말 넘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분봉하는 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8월 중순 이후에 가을벌 본격적으로 기르기 시작하면서 그때 돼서 이제 여왕벌을 교체해 줄 거는 또 여왕벌을 교체해 주는 그런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생 여러분도 이미 분봉해 놓은 것이 3주 정도는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마시고 3주 후에 확인했을 때 산란이 가는 것은 괜찮지만 혹시라도 산란이 안 간다 하게 되면 너무 마음은 속상하시겠지만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완성된 그 벌들로 잘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또 8월 교육 때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